아찔한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놀이기구가 3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기다리라고 말을 했고 정작 119에 신고한 것도 고객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용자가 직접 촬영을 한 모습이에요. 거의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 이 영상을 보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119 구조대가 와서 지금 보시죠. 거의 공중에서 119 구조대원도 매달려 있고 이 로프에 묶어서 아이들과 또 여성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성들까지 모두 다 대피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저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작동을 멈췄는데 문제는 롯데월드 측에서 3시간 동안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객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당시에 놀이기구에 탑승해 있던 소비자들의 목소리 생생하게 들어보시죠. 원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복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적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손님이 탑승 거부를 하셔서 뭐 수동으로 전환하고 시뮬레이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 박사님, 예. 정말 아찔한 건데 제가 알기로 놀이기구는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중에서 멈출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플라이벤처라고 하는 신상 놀이기구인 것 같아요. 플라이벤처.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가상현실을 접목한 놀이기구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뭐 8, 9세 정도 되는 아동들도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탑승을 하고 나서 올라가고 났는데 탑승을 좀 하기 싫다라는 승객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동을 하기 전에 멈춰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수동으로 멈추는 과정에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갖고서는 정말 10m 높이에서 그대로 멈춰 선 겁니다. 위에서 멈췄어요, 또. 위에서 멈추게 되면은 앞서 이제 8, 9세 아동이 한 9명 정도가 탑승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롯데월드에 아이들 데려가갖고서는 아이들 태워놓고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높이에 있는데 갑자기 놀이기구가 멈췄으면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지하에 있는 놀이시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껌껌에 있는 상황 속에서 롯데월드 측이 긴급하게 좀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데월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뉴얼대로 따라갖고서는 이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참다 보다 못한 승객이 119로 직접 신고를 한 겁니다.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신고해서 나중에 보니까 소방당국 입장에서는 롯데월드에서 신고가 접수돼야 되는데 롯데월드보다 승객의 신고가 먼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좀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거쳤던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비슷한 놀이기구 하나가 사실상 사고가 나갖고 거기에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어이쿠. 그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놀이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조치가 내려왔는데 이 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가상현실기구라서 이번 점검에서는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저 매직아일랜드 쪽으로 나가보면 자이로드롭이라고 왜 쭉 꼭대기까지 올랐다 떨어지는 거기서도 한번 사고, 그러니까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해갖고서는 많은 승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어둠 속에 떨었다라면은 이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로 알려진 롯데월드가 사실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꿈에 나올까 두려운 악몽을 확실히 그 새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맨날 아빠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빨리 가요 하는데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맨날 예, 연간 회원권 끝자리인데 아직 안 끊고 있거든요. 비싸서 아빠 입장에서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됐을 경우라면 사실은 어떤 승객들이 안심감을 갖고 가겠습니까? 여러 번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가 위험하다면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주 의원님 네. 자세히 보시면요. 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롯데월드는 놀이기구가 지하에서 3시간이나 가동이 멈췄는데도 왜 롯데월드가 3시간 동안 119에 신고를 안 했을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 김 의원께서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이게 화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언론에 나거나 어떤 공식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그렇군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어떤 오작동에 대한 것을 스스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네들도 기술적으로 그것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위에 상급 선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구든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바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숨길 수가 없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빨리빨리 그것을 관과 함께 빨리 말하자면 거기서 타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또 관람객들이 빨리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현재 새로운 말하자면 매뉴얼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서울시 부시장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정확하게 인식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큰 롯데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관에서 또 이것을 또 눈치를 보는 서로 그런 것들을 또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 누가 먼저 신고한 건지 119에 서울종합방재센터에게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냐?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승객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탑승객 A씨는요. 불도 좀 켜주고 사람이 앞에 나와서 안내도 좀 해주고 안심시키도 좀 주고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암흑 속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콧물 눈물 다 뒷범벅. 애기들은 무섭죠. 콧물 눈물 다 뒷범벅 되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탑승객 B씨는요. 물 같은 거라고 아이들에게 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성희 위원님. 이게 문제입니다. 놀이기구가 멈췄다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구가 멈춘 게 오후 7시 정도였고요. 저기 계시는 고객분이 이제 119에 신고한 게 8시입니다. 그리고 구조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 3시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술팀이 아마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기술팀은 기술팀대로 그 사건을 해결하지만은 다음에는 바로 고객을 그 대응하는 팀이 일종의 안심을 시키고 소통을 해주는 팀이 투입이 돼야 돼요. 바로 투입돼야 된다. 예, 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건 없으신지 그다음에 소요 시간 얼마쯤 되는 건지 일단 깜깜했다고 하니까 아마 전원이 아무 제 생각은 꺼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비상 뭐 장치라도 들어와 좀 켜주고 이렇게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팀만 의존했던 게 이런 문제가 그 생긴 게 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 승객이 이제. 그 8시에 신고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뒀다면은 이거 사실 하루 동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계속했을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역시 자기 차원에서 덮으려고 했던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사고는 일어납니다. 사고는 아무리 잘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에 대한 개선 이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건 라인업 함께하고 있습니다.